전쟁 참전 용사를 위해서 장 재판관이 멋있는 결정을 내리는 이 순간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참 선진국의 모든 사법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한국의 재판은 패거리에 따라서 뭐 고향에 따라서 또는 어떤 출신 대학에 따라서 모든 재판들이 정말 어떨 때는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이 많이 내리죠. 그런 이런 재판은 참 모범이 되는 겁니다. 오인으로 인해 옆집에 이웃을 오인 사살한 여성을 법정에서 용서하는 모습입니다. 참 이러한 광경은 드물죠. 그러나 이건 어떤 면에서는 오인으로 인한 사망을 가져온 사건이지만 이렇게 또 용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찰국장의 기자회견입니다. 가족들의 모습. 미국 법정에서 한 여 판사가 자기의 권위를 남용하다 구속당하는 순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이 남용에 구속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미국입니다. 이렇게 나는 천장을 쳐다보면서 1초의 기도, 간단하게 Please God 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 했습니다. 왜? 그냥 신한테 맡긴다. 신한테 맡긴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그냥 Please God 이라고 한마디를 하고 저는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근데 사람이 이렇게 죽는 순간에도 그래요. 거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기가 뭐 이렇게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강제로 들어가 들어놓아야 되는데 아, 이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차피 머리에다 총을 댔으니까 내가 머리를 맞으면 즉사할 것 같고 그러면은 내가 이 아이스크림 박스에다가 머리부터 집어넣을까? 그리고 이제 발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면 쏘도 몸에다 쏘면은 뭐 내가 뭐 최소한도 죽진 않지는 않을까? 뭐 안 죽을 것 같다 최소한도. 그래서 이제 머리를 먼저 집어넣을까? 발을 먼저 집어넣을까? 발을 먼저 집어넣으면 조금 들어가기가 편하고 머리를 먼저 집어넣으면 조금 들어가기가 불편해요. 그래도 머리를 안 맞으려면 내가 머리부터 집어넣어야지. 이랬는데 내가 사람이 인간이라는 게 참 묘해요. 그 순간에도 편함을 먼저 취하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자꾸 이 녀석은 머리, 제 권총으로 머리를 툭툭 치면서 빨리 들어가고 욕을 막 해야 되니까 저는 할 수 없이 Please God이라고 하는 한마디를 남기고 저는 발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발을 먼저 집어넣으면서 억지로 이제 들어놓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발을 집어넣으면서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총소리가 나나? 총소리가 나나? 머리를 쏘면 어떡하지? 총소리가 나나? 정말 그 순간에도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총소리가 나나? 총소리가 나나? 그 죽는 놈이 사실 뭐 총소리 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실은.
그래도 인간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발을 집어넣고 두루누는 순간서부터도 야, 이게 총소리가 나나? 총소리가 나나? 하면서 그대로 쫙 들어놓는데, 아, 그 위에 아이스크림 문은 이제 이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이 문을 그냥 제가 들어놓는 순간 이 문을 꽝 닫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꽝 닫는 소리가 이제 오늘 탁 둔탁하게 나니까, 이게 총을 쏜 건지, 닫은 건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떤 고통을 순간적으로는 이제 그 신체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아, 닫았나 보다 하면서 사실 저는 거기서 약간 패스아웃. 그러니까 패스아웃, 기절을 한 거예요. 약간. 기절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기절한 그 순간적으로 뭐한 1, 2초죠. 기절한 순간에, 또 걔네들, 이제 우리 그 들어오는 가게 문에, 종을 달아놨어요. 이제 우리가 잠깐 뭐, 스토레이지, 뒤로 갔을 때 잠깐 이제 가게가 그 앞에 그 캐지레스토 있는 쪽에 비면은 뭐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면 종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 종을 달아놨기 때문에, 아, 문을 쾅 닫고 조금 있다 보니까 종소리가 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살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잠시 뭐, 그때는 더 기절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약간 정신 차리고 나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뭐, 물론 이제 문을 확 위로 밀치면은 이제 이게 열리는데, 그 순간적으로도 또 이렇게 열리다 보면 이제 또 문이 고장날까봐 이제 또 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을 열려고 이렇게 안에 이제 두루놓아서 이제 이렇게 막 문을 열려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와서 문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누구냐면, 그두 꼬마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남미 아이들이. 꼬마들이 그 바닥에 큰 대자로 쫙 이제, 지도도 이제 엎어져 있다가, 강도들이 도망가고 나서, 걔들이 일어난 거예요. 걔 일어나가지고 와서 지도 이제, 강도들이 도망가고 나가니까, 지들도 안심이 되니까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걔네들은 이제, 뭐, 미안하지만, 걔네들은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파바상, 파바상 그래요, 그냥. 그런데 지들도 일어나서 보니까 내가 안 보이잖아요. 뭐, 저 아이스크림 박스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게 막 울면서 지들 나름대로 가게 안을 막 이제 저를 찾는 거예요. 찾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오느라고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찾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박스 속에서 이제 소리가 나니까 그 안을 보니까 내가 이제 그 안에 들어놓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의 어린아이가 이제 걔는 좀 영어를 해. 근데 그 11살 먹은 아이는 영어를 못하고 그 9살 먹은 아이는 영어를 해요. 9살인가 10살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됐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 녀석이 그냥 저를 이제 아이스크림 박스에 소리가 나니까 보고, 그 안에 제가 들어오니까 그냥 문을 확 이제 걔가 열어준 거예요. 걔 열어주고 저는 나왔죠. 반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반정신이 나온 상태에서 뒤에 델리박스, 아까 말하는 그 라러리 파는 캐지레스트 있는 쪽에 비상벨이 있거든요. 이렇게 비상 가서 이제 저는 글로 간 다음에 비상벨을 누르고 이제 그 뒤에 바로 그 캐지레스트 그 밑으로 큰그 프로즌 아스도 이렇게 프로즌 인간 어는 거 그런 프로즌 박스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위에 정말 기절하고 그 위에 그냥 들어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와서 막 괜찮냐고 그러고 이제 막 울면서 이제 비상벨을 불렀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10분인가 있다가 이제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와서 이제 자초지종을 이제 또 묻고, 그 경찰차가 막 이제 저의 가게 앞에 있고 막 그런 상태에서 저희 와이프가 출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와이프는 한 12시경에 오거든. 12시경에 오는데 걔네들이 강도가 들어오는 시간이 한 11시 반경이었습니다. 11시 한 20분에서 30분 사이. 그러니까 저는 한 30분 정도를 강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끌려다닌 건 걔네들한테 뭐한 10여 분을 끌려다녔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처박히고 뭐 하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서 한 2, 30분 전 강도를 당한 거죠. 그래서 12시경에 우리 와이프가 이제
출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물론 이제 뭐다 경찰이 와서 리포트를 하고 뭘다 했지만 어차피 강도당한 거는 뭐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강도를 찾기도 힘들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저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회사를 6개월을 병가를 내게 됩니다. 왜냐면 그 사건이 나고 한뭐한 보름? 한 2주 정도 지났나서부터 골치가 아파서 골치가 아프고 뒷골이 아프고 눈이 잘 희미하게 안 보이고 막그 귀가 잘안 들리니까 귀가 그물 들어간 것처럼 우리 이제 수영하다 보면 물 들어가면 잘안 들리잖아요. 먹먹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입이. 그래서 귀에가 소리 나고 눈도 잘안 보이고 뒷골은 뭐 너무 심하게 쑤시고 그 다음에 입까지 마비가 돼가지고 저는 결국은 입이 돌아가죠. 그러니까 뭐 중풍 걸린 사람처럼 입이 거기에서 그 이제 그 벨스팟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꼭 중풍 걸려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심한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심한 쇼크를 받게 되면은 신경이 모든 세 가지 신경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청각, 시각, 그다음에 이또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미각. 그러니까 미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저거지만은 이제 입. 입에 그 신경이 마비가 돼요. 그리고 시신경이 마비가 되고 여기 청각 신경이 마비가 되니까 전부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 신경이 마비가 됐을 때에는 입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걸 6개월 정도를 병가를 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글로 보고 영화로 보고 뭐 뉴스로 보고 무슨 어떤 동영상으로 보는 거는 그 순간에 어우 순간에 이렇게 놀랄 뿐이지만 그 현장에서 그거를 당하는 사람은 정말 말로 표현 못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은 뭐냐면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들 사시는데 다 행복하게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힘든 일은 언제나 옵니다. Unexpected happening이라고 하는데 예기치 못한 일 그리고 서민층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은 진짜 5초 뭐 1초라고 말하고 싶지만 1초보다도 5초 앞을 내다못 봅니다. 제가 만든 유튜브 방송을 보면은 5초 후에 떠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도 있고 많은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 유튜브에 보시면은 대충에 대한 술기가 나오는데 저는 제 앞에서 저한테 하와이유 하와이유 하고 소다 하나 사가거나 뭐 비어 한캔 사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나가가지고 5초 후에 사망한 사람들을 서너 명을 저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하고 말다툼하고 저하고 약간 시비를 걸었던 사람이 한 일주일 후에 한달 후에 또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서너 명이 되고. 저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서민 동네에서 20년 정도 제가 서민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사업하고 또 일도 매니저 뭐 하여튼 일도 했고 이렇게 하면서 20년간 서민들하고 거의 하루에 13시간, 14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는. 그러면서 제가 겪은 그 모든 이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겪는 그런 사건들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무슨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사기 사건이라든가 민사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글쎄 정신적으로 힘든 거는 똑같지만은 형사 사건과 연관돼서 일어나는 이 갖가지 일들은 정말 무서움이라고 하는 공포, 그 무서움이라는 공포에 그 어떤 100% 공포감을 맛보고 겪은 그런 끔찍한 일들입니다. 이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솔직히 큰 소리 뻥뻥 치고 어디 가서 폼 잡고 정말 어디 가서
어깨에 힘주고 으시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볼때 불쌍해요. 저런 사람들이 진짜 이런 사건을 겪었을 때도 저렇게 폼 잡고 의연하게 아주 으시대고 까불 수 있을까? 저는 이러한 사건을 겪었다는 것이 자랑이기 때문에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뭐가 자랑이 될수 있겠어요? 이 위험했던 순간을 겪은 게. 그러나 실제로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앞방송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7번을 강도를 당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미수에 그쳤어요. 돈못 가져갔어요. 그건 제가 기지로 거의 예, 정말 당하는 순간을 순간적으로 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는 공포의 순간이었어요.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지로 물리치기 위해서 가게 안에서 그들을 내보내기, 그러니까 총 꺼내기 전에 총은 다 봤어요. 근데 그거를 걔네들이 사용하기 전에 강도하려고 들어왔다, 두 놈이. 저의 같이 일하는 동료의 그런 어떤 기지를 같이 얻고 그들을 묘하게 바깥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그 아게 손님들이 다 나가고 지들이 다시 재진입하려고 할때 저희들은 그 문을 잠가 버렸어요. 이게 잠가 버리고 나니까 저 화가 나죠. 화가 나니까 그냥 그 가게 유리창 문에다 대고 이 권총을 그냥 갖다 대면서 다음에 내가 니네들 꼭 저기 한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걔네들은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 시간도 굉장히 길어요. 가게에서 막 그리고 손님들하고 막 섞여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나 그 공포에 한 그때도 한 10여 분을 보낸 것 같아요. 10분? 10분이 위험하고 힘들 때 10분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그걸 체험하시려면 내가 그래요. 하기 싫은 엑서사이즈 운동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운동복에 이렇게 그 우리가 그 이제 이렇게 지금 영어로 이름을 생각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막 걷는 거 있고 막 이렇게 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5분, 10분 한번 계속해서 한번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 되게 안 갑니다. 근데 이 강도하고 신경전하고 강도하고 싸우면서 이거 2, 30분 이거 시간을 보낸다는 거? 영화에서도 아마 그렇게는 안 보여줄 거예요. 강도하는 순간 아마 몇 분, 1, 2분, 아니 뭐 몇십 초, 뭐 10초, 5초 단위로 끊고 그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저기를 보면은 뭐 글쎄 뭐한번 당한 사람도 있고 두번 당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강도도 다뭐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강도도 또 보고 허풍 떨고 또 뭐라고 또 저기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장담합니다. 장담이 아니라 저는 확인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50년 가까이 살면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고 다 알잖아요. 생활을 내가. 저만은 그러한 해프닝을 겪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말로. 뭐 정말 깽단 노릇을 했다거나 무슨 어떤 폭력 조직에 가담했다거나 어떤 나쁜 일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어떤 범죄 집단이 아닌 이상 제와 같은 많은 경험을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겪은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고통을 겪고 난 후에 느낀 건 뭐냐면 언제든지 누구한테나 이런 일은 일어나요. 꼭 이런 범죄일 같은 일만이라도 무슨 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민사상으로 사기도 당하고 어떨 때는 경제적인 어떤 이익 때문에 서로 사기는 아니더라도 서로 또 어떤 그 분쟁이 생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면은 먼저 그 이러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의 경험을 많이 들어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담 속에는 해답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경험담을 말할 때 본인들이 들으면서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나는 저럴 때 저렇게 할 텐데, 나는 저럴 경우에 나는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면은 저렇게까지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겠지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러한 답안이 나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걸 임의적으로 내가 혼자 생각해서 그런 사건을 혼자 생각하고 만들어서 소설처럼 만들어서 그런 해답을 들을 순 없잖아요. 실제로 리얼리티, 겪었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정답을 찾아서 앞으로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힘들지 않은 정말 평온한 그런 생활을 저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제일 정말 제가 제일 원하는 건 뭐냐면은 마음에 평화스러운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하루라도 없었으면 그 하루라도 없는 그날이 제일 행복한 날입니다. 근데 미국 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사는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텃세도 맛보고 어떨 때는 뭐 차별 같은 그런 어떤 인종 차별 같은 그런 맛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많은 또 이렇게 그 정말 후진국이라든가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 또 이렇게 막그 선진국에 와서 잘 사는 사람들이 와서 사는 그 이런 나라에서 어떨 때는 좀 판가름하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서로 왜 싸움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힘든 사람의 사정 모르고 또 여유가 있고 또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의 사정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그런 미스커뮤니케이션에서 일어나는 그 분쟁이 어떨 때는 굉장히 큰 불화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 예가 바로 그 LA 폭동, LA 라이엇이라고 하는데 이 서민들 장사하는 사람들 그 비즈니스가 언제부터 다운이 됐냐면 그 폭동 이후부터예요. 폭동 이후부터 서민들 사업이 다운이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또 비즈니스 매매가 힘들어졌습니다. 저도 거기에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뭐 저는 워싱턴에서 했기 때문에 그 폭동에는 직접 상관은 없었지만 제가 사업을 하다가 또 저도 이거를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떨 때 힘들어도 해야 되고 또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이러한 순간들을 살면서 맞이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해프닝일까요? 아니에요.